울산시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통과에 앞장선 데 이어서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려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분산에너지라는 용어가 조금은 생소하실 텐데요. 김두겸 시장이 이와 관련해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울산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무엇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 전우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일정 규모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동안 중앙 집중형이던 국가 전력 시스템이 지역으로 분산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전 등 다수의 발전소를 끼고 있는 울산 지역 주민이 타 지역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를 담은 법안으로 1년 뒤인 내년 6월 시행에 들어갑니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후속 조치로 발전 사업자가 기업, 시민 등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신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면은 전기 생산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나 시민 등 지역 내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생산 전력이 남는 경우 전기 판매 사업자, 즉 한전 등에게 직접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전기 생산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나 시민 등 지역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생산 전력이 남은 경우 한전 등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화 지역 내에서는 한전과 발전 사업자의 공급 경쟁이 생겨 전기 요금이 저렴해지고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2차 전지, 데이터 센터 등의 신규 기업 유치 확대는 물론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와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연구원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과 상호정보교환 등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주장을 하고 또 에너지공단에서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새로운 공간을 조성해서 그러니까 산단이나 어떤 뭐 현재 지금 개발 중인 그러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특화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울산시는 내년 법령 시행 즉시 울산 특화 지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울산 전역에 전력 수요와 전력망 분석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산학연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특화 지역 준비단을 구성해 특화 지역 육성 방안을 수립키로 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시 뉴스 전우수입니다.